이 중국의 대만 정책을 보고 있습니다. 중국은 세계는 하나의 중국만이 존재한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시진핑 주석은 2014 작년 11월에 있었던 샌프란시스코 미중 정상회담에서 대만은 중국의 핵심 이익 중에서 핵심이다. 그리고 미중 관계 레드라인이다. 만약에 대만 문제를 건드리면 이때는 뭐 미국이고 나발이고 한마디로 미국 나발이고 없다. 우리는 무조건 전쟁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 중국 공산당에서는 대만 합병이 지상과제이고 2027년 인민해방군 창군 100주년까지 침공 준비를 완료하라라고 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이게 중국에서 나온 자료인 줄 알고 제가 그전에는 이제 인용을 했었는데 요번에 다시 자료를 찾다 보니까 그 얘기가 미국 정보당국의 자료고요. 정보당국의 자료에 대해서 작년 11월에 있었던 미중 정상회담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뭐미 정보당국 자료에 따르면 시진핑이 2027년 이전까지 침공 준비 완료하라고 했다는데 어떻게 된 거냐라고 물어보니까 시진핑이 나는 그런 지시를 내린 적도 없고 보고를 받은 적도 없다 이렇게 일단 부인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이상해서 찾아보니까 중국에서 나온 얘기가 아니고 미 정보 당국의 얘기를 이제 바이든이 얘기한 것이고 시진핑이 공식적으로 부인했습니다. 하나의 중국 원칙과 관련돼서는 1992년 11월 달에 제가 현재 또 찾아봤습니다. 이 중국 해협 양안 관계 협회하고 대만의 해협 교류 기금회가 합의한 부분이 1992년 11월에 중국 식판으로 구이 공식입니다. 공식이니까 뭡니까? 공통 인식이겠죠.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컨센서스라고 번역을 보통 얘기합니다. 구이 컨센서스가 있었고 이거는 뭐냐면 내용 그겁니다. 하나의 중국을 인정하되 표현은 각자 편의대로 해석한다. 다시 말하면 하나의 중국인데 중국은 뭐냐면 대만은 자기의 일개 성에 불과하다고 하는 관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대만은 중국 대륙도 우리 거다. 뭐 이런 식으로 마음대로 해석해서 그거는 좋다. 그러나 하나의 중국 원칙은 견제한다는 부분을 했습니다. 그리고 2025년 요거까지만 해도 이제 뭐 단체가 한 거니까 그 무게감이 없었는데 2015년 11월에 시진핑 주석과 국민당 출신의 마잉주 총통이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베이징에서. 이때 구이 컨센서스를 재확인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시 말하면 중국 정부와 대만 정부의 공식 합의라고 할수 있는 거죠. 정상 간의 합의가 구이 컨센서스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민진당이 들어오면서 이걸 전면적으로 이제 부정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중국의 기본 입장은 화평연변. 부드러운, 그러니까 평화적인 방식에 의해서 대만을 일국양제로 통일하겠다고 하는 부분이고요. 실제로 이제 이 부분들은 미국의 대만 방어 의지가 높기 때문에 우회적으로 대만의 친정부를 수립해서 흡수통일하겠다는 얘기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1979년 1월 1일이 미국과 중국이 국교 정상화한 날인데 바로 그날 동시에 미국과 대만 간의 국교가 폐기됐고. 미국과 대만 간의 상호 방위 조약이 폐기되고 당시에 대만에 주둔했던 미군이 철수합니다. 그 이후에 중국 그 인민 대표자 대회에서는 2005년 3월 14일 반국가 분열법을 채택을 해서 무력 사용의 레드라인을 발표합니다. 8주에 따르면 대만 정부가 하나의 중국 정책을 폐기하고 독립을 선언하며 하고 국민 투표를 실시할 경우 무조건 무력을 사용하겠다. 두 번째는 외국 세력이 대만 내정에 간섭하거나 외국 병력이 대만에 주둔할 경우 무조건 공격하겠다. 평화 통일의 가능성이 완전히 상실된 경우에도 무력 통일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뭘 연상합니까? 2022년 9월 18일에 북한이 그 핵무력 정책법을 발표해서 우리 무조건 그냥 법에 정한 대로 뭐 남조선이 어떻게 하든, 미국이 어떻게 하든, 일본이 어떻게 하든, 다섯 가지 조건에 부합되면 무조건 핵을 쓰겠다고 아예 선언해 버렸습니다. 또 하나 예를 든다면, 지금 우크라이나나 러시아 전쟁에서 잘 보시면은, 우크라이나가 뭐, 러시아 본토를 공격 안 합니다. 왜안 하겠어요? 지네가 그렇게 두들겨 맞아도, 우크라이나 군대가 러시아 공격 안 하는 이유는, 러시아가 몇 차례 경고했습니다. 만약에 러시아의 주요 군사시설이나,
도시에 공격을 하면 먼저 핵을 쓰겠다고 공표를 했습니다. 실제로 러시아 핵 독트린에 따르면 네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어디 정리한 게 있는데 네 가지 독트린에 따르면은 여기에 저축되면 러시아는 무조건 핵을 쓰겠다고 이미 발표를 했기 때문에 지금 서방 국가들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공급하면서도 절대로 니들이 만약에 러시아를 공격하면 우리는 무기 공급을 중단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무기도 장거리 무기를 주지 않고 있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처럼 지금 중국도 이미 2005년도에 반국가 분열법을 해서 이제는 뭐 법으로 정해졌기 때문에 뭐 시진핑 그런 거죠. 나는 하고 싶지 않아도 법이 이렇게 정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뭐 이런 이제 논리를 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미국이 어떤 경우에도 하나의 중국 원칙을 우리는 존중한다는 얘기를 합니다. 나중에 다시 나옵니다만은 이런 부분들 때문에 굉장히 이제 강한 억제력으로 작용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대만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이 정책을 함부로 이렇게 펼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이제 반국가 분열법에 따른 것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중국몽과 패권도적에 대한 평가입니다. 사실 요 세 부분은, 요 세 가지는 제가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말씀드렸기 때문에 간단간단하게 얘기한다면 미국 학자라는 게 얼마나 어설프냐 하는 걸 잘 보여주는 얘기입니다. 미국의 최고 중국 전문가라고 평가받고 있는 제가 당시 정리할 때만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뭐 학자마다 평가 다를 수 있습니다만 데이비드 샴버라는 사람입니다. 조지 워싱턴 대 교수인데 이분이 이제 우리말에 다 번역돼서 된 걸 보면은 2008년도 책만 봐도 이때만 해도 중국 공산당은 점차 민주정당으로 바뀔 것이고 그리고 당시 향과 진이라고 하는 우리식으로 하면 군면 단위에서 민주선거를 했거든요. 중국이 직접 선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점차 확대돼서 성과 중흥경북까지 민주적인 절차에 따른 선거 할 거라고 전망을 했는데 아닌 거죠. 올해 시진핑이 들어오면서 올해 후퇴했습니다. 그러자 이때 정리한 내용이 여기 보면은 원래 연성 권위주의라고 본 겁니다. 그래서 점차 민주주의로 갈 거라고 봤는데 오히려 경성 권위주의로 되돌아갔다고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존 미어쉐이머라고 이제 이른바 그 공격적 현실주의 대표적인 학자고 강대국 정치의 비극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우리말로 다 번역된 겁니다. 자, 2001년 판을 제가 당시에 이제 사서 봤는데 거기 보면은 중국의 부상을 얘기하면서 성장 억제를 해야 된다. 영어 표현 그대로입니다. 이 중국의 경제 성장을 억제해야 된다. 이걸 대안으로 내걸었는데 2014년 판에 딱 보면은 용어가 바뀝니다. 컨테인먼트 폴리시, 봉쇄 정책으로 바꿔야 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봉쇄 정책은 과거 냉전 시대에 미국이 소련을 상대로 했던 정책입니다. 그러니까 이만큼 중국 학자들이 이런 인식을 가지고 하는 바람에 결과적으로 이제 그 클린턴 행정부 때 그리고 바이든이 그 당시 부통령이었습니다. 이때 중국의 세계 무역 가입을 허용한 겁니다. 지금 얘기할 때 보면은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미국이 최대 오판이 중국을 세계 무역국에 가입을 허용한 거라고 지금 자체 지금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정된 전쟁으로 알려져 있는 그레엄 앨리슨 하버드대 전 교수의 경우는 이때까지만 해도 미국과 중국 간에는 전쟁을 피할 수 있다. 그래서 평화적인 패권 교환이 가능하다라고 얘기했는데 바로 2020년, 4년 전이죠. 여기 동아일보 인터뷰 보면은 미중 군사 충돌 가능성이 생각보다 높고 출발점은 한국과 대만 등 제3지역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할 브렌즈, 마이클 베클리 같은 이 사람이 할 브렌즈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국가안보 보좌관하고 공조 이게 누구야? 할 브렌즈하고 제이크 설리번하고 이제 공동 논문도 발표하고 굉장히 활발하게 하는 그 학자인데 이 사람은 뭐냐면. 오히려 중국이 세태하기 때문에 오히려 전쟁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다 지난번에 얘기 드렸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가장 이제 중요한 부분은 바로 그 한 이게 어떻게 한 열흘 보름 전이죠. 보름 전에 미중 고위급 정상 고위급 회담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베이징에 가서 그 블링컨 국무장관과 왕이 국무장관 아니 그 뭐야 외상 외무장관 외교부장 겸 외사 판공 책임자죠. 이 두 사람이 베이징에서 회담을 했는데 무려 5시간 반을 회담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제가 다 뒤져봤는데 중국 외교부에 나온 홈페이지에 나온 거하고 국무부에서 나온 게 있는데
전체적인 분위기는 중국이 계속 공격적으로 나섰고 블링컨은 해명하기에 바빴다 이렇게 되는 분위기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내용적으로 보면 그렇지, 그러니까 분위기는 그렇지만 내용적으로 보면은 실질적으로 미국이 여러 면에서 중국을 압박을 했고 여기에 대해서 중국이 불만을 표시하고 시정을 요구했다 이렇게 보는 것이 정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미국 측은 중국의 인권 개선 문제를 제기했고 남중국해 문제, 그다음에 중국의 과잉 생산 문제, 러시아 지지하지 말 것, 이 네 가지를 요구했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한반도 문제에 대한 협조 이것도 들어가 있었습니다. 주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중국 측은 하나의 중국 원칙과 3대 공동 성명을 준수하라 이걸 요청을 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중거리 탄도미사일 IRBM 배치 계획을 철회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우리 언론에서는 아직 본격적으로 나오지 않습니다만은 중국이 굉장히 크게 우려하는 것이 사드만 해도 이것은 이제 중국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는 방위망이라고 한다면 중거리 탄도미사일은 중국을 공격하는 무기입니다. 공격하는 무기를 지금 아태 지역에 배치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디리스킹을 철회하라. 이건 디리스킹은 이제 반도체를 중심으로 해서 중국을 이제 국제 반도체 공급망에서 배제하려고 하는 부분을 철회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거고, 과잉 생산로는 조작된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이제 국제적으로 중국이 저가 제품을 전 세계에 뿌리는 바람에 전 세계가 어려워졌다라고 하는 부분은 모함이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인데 첫 번째는 이제 공동성명을 통해서 발표해달라고 했는데 무게 거부합니다. 구두로는 하나의 중국 원칙과 3대 공동성명은 준수하되 그러나 이걸 공개적으로 발표할 수는 없다. 3대 공동성명은 이제 수교성명하고 그다음에 이제 아니 그 상하이 공동성명하고 수교할 때 성명한 거 그다음에 대만의 무기 수출을 무한정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제 표현이 좀 애매합니다만은 그러니까 중국은 중국 자료는 미국이 대만에서 무기 수출을 안 하겠다고 약속한 거라고 주장하고 있고 미국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무기 수출을 중단할 수 있다라는 약속을 한 것이지 무기 수출을 안 한다고 약속한 바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중국봉에 대한 도전인데 우선 대만입니다. 대만이 민진당하고 국민당인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마잉주 총통 때만 해도 하나의 중국 원칙을 시진핑 주석과 합의했는데 지금 이제 민진당, 민주진보당의 약자죠. 하나의 중국을 부정하고 대만은 중국 주권국가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있었던 그 대만 총통 선거에서 이례적으로 민진당이 세 번 집권에 성공을 했습니다. 보통 이제 두 번 집권에다가 뺏겼다가 다시 집권하고 그랬는데 이번에 세 번 집권에 성공을 했고요. 지난번 총통이었던 차이잉원 총통이 대중국 정책 6개항을 발표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부분은 대만은 독립국가고 주권과 미래는 대만 국민이 결정할 것이다. 그리고 중국과 대만 관계는 국가 대 국가 관계다. 그러니까 중국의 일부가 아니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구의 컨센서스는 대만 컨센서스로 대체할 것이다. 등등 이런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양안 무역이 중요하긴 하지만 신중하게 된다. 다시 한번 너무 일방적인 중국 의존도는 피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독침 전략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미국으로부터 그 군사 무기를 도입을 해서 중국의 무력 통제에 대비하겠다는 부분입니다. 미국의 대만 정책은 아까 그 중국이 이제 대만 관계 반국가 분열법이 있다고 한다면 여기에 대응하는 개념이 있는 것이 대만 관계법입니다. 그래서 1979년도에 대만과 단교하면서 그러니까 중국이 이제 애매하게 한 거죠. 그러니까 그 미국이 한편으로는 행정부 차원에서는 중국하고 수교하면서 미 상하 양원이 만든 법이 대만 관계법입니다. 대만을 단교하고 상호 방위 조약을 폐기하는 대가로 대만의 무기 수출과 전술 제공, 미국 내 대만 자산 문제에 대해서 용인하는 이런 부분을 채택을 했고요. 그다음에 1982년에 6개 보장, 6포인트라는 거를 이제 제기해서 무기 판매를 허용하는, 그래서 2016년에 재확인합니다.
그다음에 2020년에 타이페이법이라는 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부분들이 제기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대만의 독립운동에 대해서 일부 이제 그 국내에 있는 진보적인 학자 중에 일부는 중국이 대만을 친건 근거도 없는 얘기인데 오히려 국내 친미 언론들이나 미국에서 자꾸 중국이 대만 침공한다는 것을 과대포장하는 게 아니냐, 오히려 미국에 의한 반중 가스라이팅이 아니냐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저는 좀 과하다고 봅니다. 실제로 아까도 쭉 설명드렸습니다만 중국에서는 지속적으로 대만 통일을 얘기하고 있고 무력 통일 가능성을 계속 시사해 왔습니다. 그게 다만 2027년이냐 아니냐고는 별개지만 그런 부분들이 실제로 여기 보면은 시진핑 주석이 20차 당대의 정치공적 보고에서도 명확하게 무력 사용을 포기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한 바가 있고요. 미중 정상회담에서도 이거 워딩 그대로입니다. 대만은 반드시 통일할 것이고 선호하는 것은 무력 아닌 평화 통일이지만 시기를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2025년 27년까지 대만 점령은 예상은 틀렸다. 다시 말하면 이제 미국 내에서 나와 있는 2025년 27년 사이에 무력 공격은 틀렸다. 왜냐하면 아직 우리 시기는 정한 적이 없다. 그래서 무력 통일 자체를 부인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여기 보면은 미국 전문가들과 대만 전문가들이 앞으로 어떻게 나올 것인가에 대한 예측이 있습니다. 외교적 고립, 군사적 봉쇄, 무력 침공인데 여기 보면은 대만 전문가들은 오히려 무력 침공 가능성을 오히려 미국 전문가보다 조금 높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본다면은 파란색의 긍정적인 반응인데 외교적인 정책을 쓸 거라고 보는 전문가가 더 많긴 한데 무력 통일의 가능성을, 무력 침공의 가능성을 배제하진 않고 오히려 이제 군사적 봉쇄 가능성도 높게 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미국 싱크탱크들의 대만 침공 시나리오들은 이제 보시면은 쭉 있고요. 여기 신미국 안보센터 같은 경우는 도깨구리 전략이라고 그래가지고 오히려 이제 그 제한적인 동사군도라든지 팽호 제도 이런 제한 점령을 통해서 대만 정권에 타격을 가지 않겠냐라고 하는 부분을 얘기하고 있고요. 작년에 나와 있는 CSIS하고 랜드 보고서에서는 이제 전면적인 침공 시나리오를 얘기하고 있고요. CSIS 보고서에서는 침공할 경우 미국과 일본이 협력을 한다면 중국을 패퇴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고 랜드 보고서 비슷한 얘기입니다. 전면 공격일 경우 미국이 개입하지 않으면 90일 이내에 패배한다는 얘기인데 거꾸로 얘기하면 미국의 강력한 군사 개입이 있으면 대만이 중국의 전면 침공도 막아낼 수 있다. 대충 뭐 이런 얘기입니다.